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입니다. 자, 티셔츠 2탄 영상인데요. 총 5 브랜드에서 티셔츠를 제공받았습니다. 세탁 방법은 이전 영상과 동일하게 진행됐으니까요, 초기 가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궁금들 하실 텐데 빨리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첫 번째 제품은 엘무드 제품인데요. 요 제품 면 100이지만 실크 처리를 해서 원단감이 면 느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실크 가공 처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은은한 광채감이 돌면서 차르르 매끈매끈해지면서 그냥 부티가 나요. 분해가 난다고요, 여러분. 하지만 면 100은 면 100이기 때문에 구김은 가기는 합니다. 하지만 스팀 다리미로 잘 펴지시니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원단의 두께감은 제가 준비한 제품들 중에서 도톰한 편에 속하나 막 두꺼워서 더워서 못 입을 정도는 아닙니다. 일반 기본 면 티셔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꼭지스 걱정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킴이 개인 취향에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게 있어요. 바로 네크라인이 깔끔해 깔끔해. 뭔가 고급진 느낌이 물씬 나지 않나요? 네크라인이 겉으로 나온 게 없고 다 안으로 처리가 돼 있어서요. 굉장히 깔끔합니다. 게다가 목 뒤편에 덧댐청까지 있어서 늘어남을 방지해줄 것 같습니다. 사이드 슬립 또한 존재하지만 이게 막 엄청 깊게 파이지 않고 소심하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호불호가 조금 덜 갈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스펙 갖출 건 다 갖춘 티셔츠예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깔끔한 느낌의 매끈하고 부드럽고 고급진 티셔츠예요. 개인적으로 힘이 취향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 실크 가공 처리 딱 지금 만져봤을 때는 굉장히 부드러워 매끄러워 너무 좋아했는데 과연 세탁을 버텨낼 수 있을까요? 짜자잔! 자, 세탁을 하고 건조한 뒤 바로 갖고 온 제품인데요. 면백이라 구김은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지만 앞서 보셨던 무텐다드 제품보다는 덜합니다, 여러분. 실크 처리가 구김을 살짝 방지해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궁금했던 그 촉감 있죠? 그 촉감은 세탁 후 살짝 그 매끈함이 죽기는 했어요. 요런 건 어떻게 해줘야 된다? 스팀을 줘서 생명을 불어넣어줘야 된다. 스팀 주고 올게요. 생명을 불어넣고 왔어요, 여러분. 스팀을 준 결과 조금 아쉽습니다. 이 실크 가공이 막 된 요 제품에서 나오는 그 매끈함이 조금 죽기는 하네요. 하지만 그래도 뭔가 쫀쫀하니 뭔가 부드러운 터치감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막 엄청 큰 실망은 안 했어요. 아니, 원단이 물에 닿으면 기본적으로 막 0%의 상함 이건 없어요. 무조건 상하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 주겠습니다. 하지만 네크라인은 그대로 살아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네크라인이 기똥차네. 이 제품 넣입하셔도 굉장히 이쁜 핏을 연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칭찬하고 싶은 건요, 뭔가 이제 펑퍼짐한 폭에 비해 총장이 살짝 짧게 나왔어요. 그래서 다리 길어 보이셔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께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서 총장이 짧아서 좋다라고 말하는 거는요, 요 너입을 안 하실 당일 이렇게 빼서 입으셨을 때 좋다는 말씀이고요. 너입을 하셨을 때 절대 무리 없는 기장감이기 때문에 너입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Stalkers. 자, 다음 제품은 더 니트 컴퍼니 제품인데요. 작년 여름에 요 수피마 티셔츠가 굉장히 잘 판매가 됐다고 해요. 근데 요번에는 수피마 티셔츠를 흰색, 검정색으로 3장씩 팩으로 파신다고 해요. 가격은 59,000원에.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아무튼 요 티셔츠 수피마 100% 원단이라서 확실히 부드럽고 터치감이 좋습니다. 하지만 구김이 장난 아니야. 면백이라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기본 면티를 여러 장 그냥 돌려 입으셔야 한다 하시는 분들께는 이왕 입을 거 내 몸에 좋게 수피마 코튼으로 된 티셔츠 입으면 좋지 않을까요? 두께감은 제가 오늘 준비한 브랜드 중에서 중간 정도의 두께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필 또 제가 데려온 제품이 흰색이라서 만약에라도 평상시에 비침이 많이 신경 쓰인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붙어버리면 조금 비칠 수도 있을 것 같으나 엄청나게 비침이 심하지는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넥라인 또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엘무드와 비슷하게 이렇게 도톰하지만 짱짱한 느낌으로 깔끔하게 처리해줬어요. 요 점 칭찬합니다. 게다가 뒷댐청까지 있어서 목 늘어남을 방지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니컴은 난 이게 좋아요, 여러분. 이걸 자세히 보시면 여기 옆구리 쪽에 이상한 흰색 테이프가 하나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것은 데오드란트 테이프예요, 여러분. 처럼 곁땀 팡팡 폭포 흐르고 막 그러신 분들 이게 젖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라 살짝 냄새도 나잖아요? 그거를 방지할 악취를 없애줄 테이프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요 제품 세탁 후에는 어떨지 왠지 상상은 가지만 세탁하고 올게요.
역시는 역시 면백은 구겨져요, 여러분. 구김은 어쩔 수 없습니다. 흰색 티셔츠가 세탁 후 제일 후질근해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세탁 후 수축 거의 없었고요. 넥라인 또한 짱짱하게 살아있어서 만족스럽습니다. 그럼 스팀 주고 오겠습니다. 자, 스팀 주니 생명 넣어줬죠. 이제 구김은 펴져요. 펴지기는 하는데 확실히 이 구김이 신경이 많이 쓰이시는 분들은 면백 제품은 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 편에서 봤던 퍼스널 팩이 기본 면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얇은 넥라인이 싫었던 분들은 요걸 기본 면티로 삼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뭔가 말할 게 많이 없는 깔끔한 흰색 면티예요, 여러분. Stalkers. 자, 다음 제품은 쿠어 제품이에요. 저는 정말 이 제품이 궁금하기는 했거든요. 아니, 구매 후기가 너무 좋길래 그래서 받아봤는데 이 제품의 특징은 기자 코튼이 사용됐다는 거예요. 유명한 고급 코튼이 뭐다? 바로 이집트 코튼. 그게 바로 뭐다? 기자 코튼. 바로 요 놈이에요. 기자 코튼의 특징은 가볍고 부드러운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이 티셔츠 안 입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라도 기자 코튼 100이었으면 난 분명 욕을 했을 거예요. 이거 구겨지고 아쉬워 했는데 여기다가 폴리랑 스판을 섞어줬네. 완벽해. 코튼 100의 구겨짐을 폴리랑 스판이 섞이면서 잡아주는데요. 그래서 확실히 이 제품 구김이 덜하기는 합니다. 알아두셔야 할 사실은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5개 제품 중 2가지 제품이 조금 많이 얇았는데요. 그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 제품 특성상 색감 때문에 비침이 없지만 만약에 흰색을 구매하신다면 난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넥라인 또한 제가 좋아하는 형태로 되어 있으나 제 기준 더니컴 엘무드에 비해서는 깔끔하지 않다. 그래도 깔끔한 편이긴 한데요. 그 걔네랑 비교하면요. 그리고 목 뒤에 덧댄 천까지 있어서 목 늘어남을 방지해 줄 것 같고요. 요 제품 일단 촉감이 얇은 수영복 같기도 하기는 해요. 스판기가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실제로 만져보시면 이렇게 막 쫙쫙 늘어나기는 하거든요. 키미 기준 살짝 야한 티셔츠다? 그래서 만약에 기본적으로 체형이 좀 탄탄하신 분들은 저는 올 여름 이 티셔츠를 입은 걸 보고 싶습니다. 요 제품 폴리랑 스판이 섞여서 좀 덜 구겨질지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그러면 세탁 후 모습 보러 가실까요? 내 예상이 맞았어요, 여러분. 구김이 없다! 있을 줄 알았는데 얇아서. 오, 괜찮은데? 그리고 수축률도 진짜 없는 편이고 다림질 안 하고 입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근데 해야겠죠? 스팀 줄게요. 스팀 주긴 줬어요. 근데 전이랑 차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티셔츠를 어떤 분께 추천드리고 싶냐면요. 얇기 때문에 몸 실루엣이 좀 드러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몸이 좀 괜찮으시고 아니면 혹시 집에 다리미나 스팀 다리미가 없으셔서 귀찮으셔서 그거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세상에! 이렇게 안 구겨질 줄 몰랐어요, 여러분. 또한 이 제품은 원단이 얇기 때문에 너입하기 너무 편하실 것 같아요. 특히나 저 같은 이제 약간 똥배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티셔츠 좀 두께 있는 거 넣으면 막 뱃살 같아 보이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게 없을 것 같네요. Stalkers. 자, 다음 제품은 인사일런스 제품이에요. 이 제품 문의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 제품 쿠어 제품이랑 비슷한 두께의 원단감으로 굉장히 얇은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말이죠, 차이가 있어요. 원단이 일단 수피마 코튼과 폴리가 들어간 원단이에요. 그래서인지 만지면 부들부들 매끈매끈하긴 합니다. 이걸 표현을 어떻게 해드릴까요? 쿠어 제품은 뭔가 촉촉 매끈 부드러움이라면 얘는 좀 더 건조하고 매트하면서 매끈이에요, 여러분. 뭔지 알겠어요? 보통 폴리가 섞이면 폴리 그거 안 좋은 원단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폴리 자체가 섞여줘야 면 특성상 구겨지는 부분, 물에 닿으면 조금 약해지는 부분 뭐 그런 걸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세탁 관리도 쉬워지고 변형이 적어집니다. 이 티셔츠 제가 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이 색상은 비침 걱정이 없으나 흰색 제품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크라인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또 만들어주셨어요. 깔끔한 네크라인을 보여줍니다. 또한 목 뒤편에 덧댄 선까지 있어서 목 늘어남을 방지해주긴 하겠네요. 아무리 그렇다지만 폴리가 섞였다고 해서 아예 구김이 없는 편은 아닙니다. 면의 함유량이 높기 때문에 이 티셔츠도 구겨지긴 구겨져요. 세탁에서 얼마나 살아남을지 한번 보러 가실까요? 어라? 내가 잘 말린 건가? 구김이 많이 없네요, 여러분. 내가 진짜 잘 말렸나 보다. 구김이 굉장히 적습니다. 폴리의 힘인가 봐요. 수축률도 없었고요. 넥라인 또한 탄탄하게 살아있습니다. 이러면 됐죠. 근데 저희가 한 번만 세탁하는 거니까 여러 번 세탁하면 어쩔 수 없이 티셔츠는 상이요, 상하긴. 그러면 이 제품 많이 구겨지진 않았지만 스팀 주고 올까요?
이 제품 스팀으로 잘 펴지고요. 스팀 주니까 원단감은 거의 흡사하지만 살짝 매트한 느낌이 든다? 조금 더 건조해졌다라는 느낌이 들지만 이거 섬유유연제만 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얇은 원단감에 비해 쿠어 제품, 인사일런스 제품 둘 다 세탁해서 정말 합격점 드리고 싶어요. 보통 얇은 티셔츠가 좀 더 너덜너덜 후질근해지거든요. 근데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티셔츠는 살짝 매트한 느낌과 얇은 느낌 때문에 지금 좀 많이 더워지긴 했지만요. 뭔가 셔츠 안에 이너용 티셔츠로 입으면 굉장히 이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얇기 때문에 너입하셔도 굉장히 이쁘게 이렇게 빼서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제품 쿠어랑 제가 계속 비슷비슷하다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은 쿠어에는 스판이 들어가서 좀 만져봤을 때 살짝의 수영복 같은 느낌? 그 늘어나는 느낌이 있기는 해요. 만약에 그런 원단감이 신으시다면 인사일런스를 사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나는 정말로 변형 안 돼! 하시는 분은 쿠어 제품으로 사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자, 마지막 제품은 드로우핏 제품이에요. 원단만 보자면 이 제품은 멋내기용 티셔츠라고 할 수 있겠네요. 폴리암유량이 높기 때문에 앞서 보셨던 제품들보다는 땀 배출이 원활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원단의 두께감은 제가 준비한 제품들 중 가장 두꺼웠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엄청 막 더워 두꺼워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오늘 준비한 다섯 개 중에서는 두꺼운 쪽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막 더위에 신경을 쓰고 조금 그랬는데 안에 만져보니까 안에 원단감은 또 다르더라고요. 안쪽 원단감이 매끈하고 시원한 소재로 되어 있어서 요거까지 생각했구나 싶더라고요. 이 제품 넥라인이 앞서 보셨던 제품들과는 다르게 살짝 슬림하게 연출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니멀한 감성을 더 추구하신다 하는 분들께는 이 제품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사이드 슬릿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이드 슬릿이 좀 깊게 들어간 편인데 앞뒤 기장감 차이도 살짝 나요. 그래서 이 제품은 빼입을해서 단독으로 입으시면 좀 더 이쁠 것 같은 티셔츠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드로우핏 제품의 하이라이트는 탁! 뒤를 돌면요. 저 등판을 가로지르는 라인 보이세요? 저 라인 때문에 좀 더 듬직한 어깨? 약간 넓어 보이는 어깨를 형성해줍니다. 뒤태가 이쁜 티셔츠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 티셔츠 제 예상으로는 폴리가 굉장히 많이 섞였기 때문에 구김이 굉장히 적고 귀차니스트 여러분께 딱일 거라 생각하는데요. 세탁 한번 하고 오실까요? 유후! 맞았지롱! 솔직히 말해서 스팀 다리미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충분히 몸의 체온으로 펴질 것 같은 구김인데요. 그래도 줄 건 줘야겠죠? 아, 여러분 나 곁땀나요. 스팀 주고 왔는데 스팀 안 줘도 될 것 같은 티셔츠예요. 이 제품은 원단감 때문에 체형 보정이 좀 필요하신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귀차니스트 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나 앞태보다 뒤태가 좀 더 신경 쓰신다. 이거 이상한데? 아무튼 디테일을 이쁘게 해줄 티셔츠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입어라 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네요. 이제 이 티셔츠를 입고는 이제 등을 자꾸 보여줘야 되는 Stalkers. 자, 티셔츠 2탄 진행해봤는데요. 마음에 드는 티셔츠 나왔을 거라 믿어요. 원단마다 티셔츠 느낌도 다르고 뭔가 특성도 다르기 때문에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또 그냥 넘어가지 않죠. 자, 전 제품 세탁 전 상품을 모두 보내드릴까 하는데요. 이 이벤트는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에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가입들 많이 하시고 무슨 제품 원하시는지 댓글 남겨주시고, 오케이? 자, 그러면 저는 티셔츠 3탄에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죽겠어요. 그럼 안녕!